저 윌리엄 스미스. 목감.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 바로 이제 본문으로 가면 되겠고, 혹시 윌리엄 스미스 어떤 사람이에요? 풀기 전에 알았던 사람? 예? 없습니까? 예, 이름만 들어봤어요? 가보시면, 일단 1번에 어휘 문제는 rudimentary, 먹고, 이제 기본적인,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lementary나 introductory, primary, 이런 뜻 챙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thorough, strict, basic, occasional. 답은? 예.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베이직. C로 챙겨주시면 되겠다. 되죠? 특히 어휘는 이렇게 보면서 바로바로 암기해주시고, 저 의도적으로 여기 보면은, 보기에 있는 단어가 빠져있지? 그러니까 4개 암기라는 거야, 여기까지 합쳐갖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다음 중 어떠한 진술이 Not true, true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은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는 윌리엄 스미스인 거고, 이거 문제 유형은 뭐다? non-fact죠? non-fact니까 일단은 본문은 다 보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non-fact의 기본적인 요건은 어떻게? 키워드 얼추 본 다음에 choice부터 보고, 그리고 본문 들어가는 거니까. choice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예, 스미스는 배웠대요. 뭐를? surveying 하는 거. 조사하는 거를요, 모함으로써 독서하고, 그리고 그 apprenticing, 뭐지 이게? 견습생이라는 뜻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 수하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게 그 apprentice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었었던 책이 해리포터 책에서 자주 나오죠. 대마법사가 있으면 그 밑에서 마법 배우는 애들이 이제 보통 apprentice라고 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For local surveyor. 독서하고 누구 밑에 들어가 배웠구나. 그 다음에 B는 스미스의 가족은 작은 영국의 도시에 살았고요. Little West니까 Little 언더라인 쳐보고 이거 무조건 Not 옳은지. 그러니까 가난했다, 가난하지 않았다? 가난했다죠. 이거 그냥 Not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뭐뭐하지 않다로 해석하는데 그냥 Not으로 인식하세요. 그 토플 리딩할 때는 그래야지 빨리빨리 들어간다. 그 다음 C는 스미스는 배웠는데 화석에 대하여 배웠어요. 어디로부터? 책으로부터. He borrowed from his uncle. 그러니까 삼촌으로부터 빌린 책으로부터 화석에 대하여 배웠다. 일단은 지금 surveying 배웠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살았고 화석에 대해 배웠고 이런 거. 그다음 네 번째, 스미스는 결국엔 그의 마을을 떠났어요. 뭐하고자? To work on the excavation of an English canal. 영국 해협에서의 excavation, 발굴이죠? 그러니까 발굴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본문 가보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이니까 첫 번째 문장 읽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가보겠네. 자, 1769년에 작은 마을이네요. 뭐? 그 옥스퍼셔라고 하는 영국의 한 아이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야. 윌리엄 스미스라는 친구가 태어났어요. 어디로? 푸어 패밀리. 하나 지어지지. 뭐, B번 지어지죠. Owner, village blacksmith. 그 blacksmith은 뭐야 이거? 대장장이죠? 자, 그는 받았는데, 기본적인 마을의 스쿨링을요. 그러나, 네모 컨트롤 주세요. 대부분 그는 roamed. ROA, 무슨 뜻이지 이게? 배회하다.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의 엉클의 farm에서 배회를 했어요. 그 삼촌의 농장에서. 뭘 수집하면서? fossils. 화석을 수집. 하면서 자 that were so abundant in the rocks of the Cotswold Hills 여기까지 보면 답 나와 fossil C에 근거였지 자 여기서는 지금 그 책으로부터 fossil에 대해 배웠다 이게 아니고 얘는 지금 실제적으로 뭐한 거예요 fossil을 모으면서 여기저기 배운 거잖아 그 답은 C죠 그 뒤는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기 위하여 뭐가 초이스를 먼저 보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내가 뽑아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A는 설베이구나. B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유하지 않았구나. 세 번째가 파서를 책으로 배웠구나. 네 번째가 영국 해협의 발굴을 위해서 떠났구나라는
라는 거, 이 키워드 가지고서 본문 읽어 내려가다 답 넣으면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오케이? 그 방법을 취해야지 않으면은 이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3번 보니까. 자, 3번 문제용 뭡니까? 그쵸. 인프런스 퀘스천이죠? 인프런스 퀘스천은 팩트랑 똑같이 키워드 잡고 가야 돼. 자, 키워드 보니까, 자, 커넬 빌딩이죠? 자, 저 커넬 빌딩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정독하고 커넬 빌딩 찾아보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제 This was before the steam locomotive. 그러니까 증기선 그 전이었어. 그리고 커넬 빌딩은 이렇게 나왔네요. 하이라이트 주자. 이놈이 was at its height. 그러니까 뭐그 최고에 있었대. 자, 그러면 before라는 거 요거 별표 쳐. 스팀 로코모티브가 있기 전이었고 커넬 빌딩이 최고에 있었다. 자, 그러면은 추론하면 어떻게 돼? 스팀 로코모티브가 나오고 나서 커넬 빌딩은 상승했겠어요? 하락했겠어요? 하락했겠지. 거꾸로 생각해야지. 왜? 이거 인퍼 문제니까. 결국 뭐야? 시간상의 대조 개념이지? 적어 놓으세요. 시간상의 대조야, 이거는. 시간상의 대조. 특히 추론 문제 같은 경우,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본문 있는 내용을 뒤집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챙길 수 있었던 게, before, 요것 때문에. 스팀 로코모티브가 있기 전에 커넬 빌딩이 최고였다. 그럼 스팀 로코모티브가 있은 후에 커넬 빌딩은 최고가 아니었다. 이렇게. 자, 그 전제를 가지고, 초이스 가봤더니 일단은 키워드도 있고 하니 A에 Canals were built primarily in the south of England. 자, 일단 영국의 남쪽이라는 거 이건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Canal building이 decreased 줄어들었어. After 드디어 나왔네. 무한 이후에 스팀 로커모티브가 인벤티드 된 이후에. 야, 이거 딱 들어맞네요. 흑백 논리로.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 꼭 붙들고 가자. 한번 됐죠? 이렇게 풀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인퍼런스 퀘스천은 뭐다? 결국 흑백 논리다. 물론 이제 인생 살면서 흑백 논리는 굉장히 엄청난 마이너스이지만 토플 풀 때는 요 논리가 필요해요. 흑백 논리. 자, 다음에 4번.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은 다음 중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Of the map published by William Smith. 일단 이건 뭐 전형적인 팩트 문제잖아. 저게 팩트 문제니까 키워드 잡아야겠어. 키워드 어떤 거 잡으면 돼? 맵이죠. 그죠? 왜요? 윌리엄 스미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이틀로 나오기도 했고요. 여러 번 나올 만한 그런 그 단어이기 때문에 이놈을 키워드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맵을 키워드로 잡은 상태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맵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지. 언제? 1815년에 그가 발행했어요. 최초의 현대 지올로지컬 맵을요. 해놓고 이제 그 제목인가 봐. A map of the strata of England and Wales with a part of Scotland 라고. 자, 그리고 여기 맵 얘기 또 있네. 그런데 이 맵이 so meticulously, 굉장히 meticulously 하게 리서치 돼서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용됩니다. 자, 이 단어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리서치 된 거겠어? 대충 된 거겠어? 아니면 자세하게 된 거겠어? 자세하게 된 거니까 오늘날에도 사용이 되겠죠. 그죠? 단어 몰라도 문맥으로 가면은 된다라는 거. 일단 이제 4번에 입각해서 풀어야겠죠. 맵 봤습니다. A 초이스 보니까 it indicates. 자, 그거는 가리켜요. 뭐를요? The locations of England's major canals. 어떤 주된 커넬에 대한 위치를 가리킨대. 자, 여기 커넬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스트라다 이건 지층이고요. 일단은 버리고. 두 번째, it became most valuable. 가장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뭐할 때? The steam locomotive가 made rail travel possible. 일단 most 해놓고 X자겠지. 뭐야 이거? 정확하게 적어놔. 빨간 펜. 이건 다른 문제도 당연히 응용되겠네. 최상급이잖아, 최상급. 자, 본문에 우리 방금 읽은 거에서 최상급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최상급 들어가면 이건 오답인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data for the map. 그러니까 지도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가 were collected, 수집되었습니다. During Smith's work on canals. 라고 돼 있네. 아, 그러니까 스미스의 작품, 뭐에 대한? 커넬에 대한 그것 동안. 자, 그러니까 Data for the map were collected during Smith's work on canals. 이거 커넬 얘기가 지금 또 나왔는데 일단 지워볼까? 저 이거 한 번 잡았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자, 그거는 더 이상 간주되지 않았어요. 이거 regard A as B 구문이죠. 근데 이거 수동태로 나온 것 뿐입니다.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뜻인데 그건 더 이상 간주되지 않았다. 뭐로써? geological masterpiece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건 지워야겠지. 왜? 여전히 오늘날에 사용되니까. 그건 지웠어. 자, 그러면 답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뭐냐? 이거 한 문장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문장 가야지. 자, 그러면 위에 문장 한번 봅시다. 앞에 문장 여기 하나 있네요. 자, Smith used mail coaches to travel as much as 10,000 miles per year. 스미스는 메일 코치, 그러니까 그 우편 그 얘기해 보는 거, 우편 마차. 뭐 하려고요? 여행하고자. 대략 1년에 만 마일 정도 해당하는 그런 거리를 여행하고자. 답 안 나오지? 그 앞에 또 봐야 돼. 이거 거꾸로 올라가는 방식?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He later worked on similar jobs across the length and breadth of England. All the while studying the newly revealed strata and collecting all the fossils he could find. 지금 우리 지금 여기 본고상에서 정답 안 되는 거는 B랑 D는 일단 제꼈는데 A랑 C 중에 뭐가 답이 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커넬이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 안 나오고 있네. 그죠? 커넬이라는 내용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문장이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게 뭐였어? 커넬 빌딩이었잖아요. 그럼 이 커넬 빌딩에 관련해가지고 얘가 연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보지 않으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그럼 그 관점에서 다시 봐봐. 초이스를. It indicates that the location of the England major canals, 그 주된 커넬을 지금 지시한대요. 세 번째, the data for the map, 지도에 있는 이런 데이터, 정보가 수집되었다. During Smith's work on canals. 아, 스미스가 뭐 할 때?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A예요, C예요? C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첫 문장 있죠. 첫 문장을 뭘로? 이걸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키워드가 있는 문장을 합쳐야지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한 번에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키워드 있는 문장상에서 커넬이 아예 언급이 안 됐잖아. 그런데 이게 이 커넬이 사실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문장에 있던 이러한 단어였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4번은. 다음에 5번. 5번은 아까 문제 풀면서 이제 뜻은 해결이 좀 된 것 같아. 얘는 꼼꼼하게라는 뜻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뜻으로 좀스럽게 이런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 빌딩을 사는데 이 빌딩 가치가 뭐 50억이야. 그러면 보통 50억 딱 주죠. 이게 이것저것 합쳐갖고 아 50억 370원이네요. 그럼 370원 막 다 이렇게 주고 막 이럽니까? 다 애들이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걸 만약에 챙겨서 받는 사람이 있다. 그때는 이게 멀티큐를 써야 되는 거. 부정적인 의미로. 챙겨주죠? 이제 보통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거 긍정 부정 둘 다 돼. 긍정 부정 둘 다 되는데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conscientious 그리고 diligent, ultra careful 그리고 이제 detail이라는 단어도 연결돼요. 세밀하게, 꼼꼼하게. 그 답은 carefully. 챙겨지죠? 그다음에 6번. 자, 6번은 뭐나? 문장, 단순화 문제입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건드려야 될 거는 뭐였어요? 접속사나 접속부사, 전치사 챙겨야 됩니다. 자, 가보니까, but 있죠? highlight. 그러나, 읽어내면서 한번 해볼까? 그러나, as more and more accumulations of strata. 그러니까 지층이 점점 더 많이 축적이 되는 것들이 were cataloged in more and more places.
점점 더 많은 장소에서 축적이 됨에 따라서 it became clear that 명확해졌습니다. 뭐가 that 이하가 이건 이제 끊어줘야겠네. 얘도 끊어줘야 되고요. 얘도 끊어줘야 돼. 어떻게 명확해졌냐면 the sequences of rocks. 그러니까 암석의 순서가 때로는 different 다르다. from region to region. 아, 요거 하이라이트 쳐야겠죠? 이런 것들 일단 단서가 될 만한 거 일단 다 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각 지역과 지역마다 이 암석의 그러니까 지층의 순서가 다른 거야. and 삼각형 쳐야 될것 같고 그리고 and that no rock type was ever going to become a reliable time marker. 그러니까 어떠한 암석의 형태도 이게 이제 그 reliable 의존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지표가 될수 없다라는 거죠.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에서. 아, 그러면 이제 내용 한번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되지? 이게 지층. 지층이 계속 이제 쌓여. 근데 그 여러 지역에서 지층이 쌓여가니까 뭐가 명확해졌냐면은 이게 이제 이 지층의, 시퀀스. 순서가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결론 내리는 거 뭐가 의존할 만한 타임머커가 없다 이거네요. 의존할 만한 그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몇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나왔습니다. 자, 이세 덩어리가 지금 본문에 구현된 걸 이제 찾으면 되겠네. 자, 보니까 The discovery of regional differences in the sequences of the rocks. 발견인데요. 지역에 대한 차이점의 발견이야. In the sequences of rocks. 이것이 이끌었습니다. 이 지질학자들이 to believe that 믿도록 이끌었어요. rock type. 암석의 형태들이 could someday, 미래 어느 날, become reliable time marker. 신뢰할 만한 어떤 시간의 지표가 될수 있다. 라는 거. Not correct죠? 실례만 하는 지표 아니에요. 아니었잖아. 이건 이제 세 번째 진술이 바뀌는 그 답이 안 되는 거. 매칭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신중한 analysis. 분석이야. 지층에 대한 분석이 드러냈습니다. 뭐를요? that 이하를. rocks. 암석들이 cannot establish geological time.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세 번째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왜냐하면은 The pattern of rock layers. 그러니까 암석의 층의 이러한 패턴이 varies from place to place. 여러 지역. 이게 지금 첫 번째 얘기하고 있었고, 그 지층 순서가 제각각이다. 이거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었던 거네. 다 들어갔네요? 정답 가능하네? 그죠? 튕기죠? 그세 번째는 스미스의 카탈로그 rock strata는 가리켜요. 지시했어요. 데디아를. The sequences of rocks. 그러니까 암석의 이런 순서들이 are different from place to place. 장소마다 다르다. 그리고 from region to region. 지역마다 다르다. 자, 이건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의존할 만한 그런 지표가 아니다라는 언급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건 정답이 아닌 거야. 그럼 D는 because people did not catalog regional differences in sequences of rocks. 사람들이 카탈로그 하지 않았어요. 지역에 대한 또 차이점을, 또 암석의 순서에 있어서. 자, 그건 믿어졌습니다. 뭐라고? 데디아라고. 암석들이 could never be reliable time marker. 절대, 뭐라고요? 신뢰할 만한 타임 마커가 될수 있지 않다고. 이거 did not인데? 했잖아. 카탈로그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not correct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오답이에요. 됐나요? 답은? 비야요.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글로 도식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기 차근차근 다 정성스럽게 정독했지?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시간이 좀 걸려도. 안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7번. Why does the author use the phrase quartz is quartz? 자, 이걸 언급한 이유가 뭐냐? 여기 있네요. 읽어봐야지 일단. 그리고 문제 유형은 파악되지? Why? use니까 이거
뭐다? 문제 유형? 렉토리컬 퍼플스 퀘스천. 자, 렉토리컬 퍼플스. 작가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읽어봅시다. Even, 심지어, without the problem of regional differences.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이점에 대한 문제 없이도 암석들이 나타낸대요. A difficulty. 어려움을 나타낸대. As a unique time marker. 뭐로써? 여기서 뭐뭐로써네요. 독특한 시간의 지표로서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보인대. 해놓고서 퀄츠가 퀄츠인지. 이게 뭔 소리냐면 A silicon ion이 surrounded by four oxygen ion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개의 어떤 산소 이온으로 실리콘 이온을 감싸고 있어. 이놈이 there's no difference 차이점이 없다는 거야. At all 전혀 뭐 사이에 2 million year old Pleistocene quartz랑 Cambrian quartz랑 created over 500 million years ago. 아, 그러니까 이제 개념은 챙겨졌어요? 200만 년된 그런 퀄츠랑 그리고 100만, 1000만, 5억 년된 퀄츠랑 성분이 똑같아가지고 어떤 게더 먼저인지 알수 없었다. 이런 말이었네. 챙겨져요? 예를 들어 다이아는 다이아잖아. 이게 뭐 100년 묵은 다이아, 1년 된 다이아 그런 거알수 있어요? 그냥 다이아는 다이아인 거지. 자, 그래서 퀄츠는 퀄츠다. 보니까 A에 to describe 묘사하려고 how the difference between Pleistocene and Cambrian quartz가 이런 차이점이네 드러내는지 information about dating rocks 이거 차이점 없다고 했잖아 그죠? Not correct 두 번째 지적하고자 point out that the chemical composition 화학적인 어떤 구성 요소죠 quartz에 대한 이러한 요소가 makes it more difficult 더 어렵게 하는지 to date than other rocks 자 이거는 다른 rock이랑 지금 비교해야 돼 다른 rock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지. 그다음 세 번째, to provide an example. 예를 제공하고자. 어떤 예냐면 어떻게 지역에 대한 차이점, 어디에서 rock sequences, 암석의 순서에 대한 이러한 지역에 대한 그 차이점이 can make a particular rock difficult to date. 그러니까 특정한 암석을 그 연대 추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에 대한 예를 주고자. 이거는 regional difference예요. 지역에 대한 차이야. 이거 지금 그 수정 갖고 얘기한 건데 버려야겠네요. 이해 안 되는 거지. regional differences 구해줘 주시고 그 다음에 D는 to explain that 설명하고자 암석들이 어렵다. 뭐가 difficult to use for dating. 그러니까 연대 추정하기 어렵대. 왜냐하면은 그들의 화학적인 구성이 항상 동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요 얘기한 거네요. 답은 D죠. 오케이? 또 좋고 8번은 네 번째 단락에 따르면 어려워요. 스미스가 어려웠다. 스미스가 구별해 내는 것이 rock strata를 왜냐하면 일단 키워드 잡읍시다. 문제 유형은 뭐야? 팩트예요. 적어주시고 문제 유형은 팩트고 키워드는 rock strata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패러그래프 달라졌으니까 첫 번째 문장 보자. 자 he 이 사람이 스미스 같아, 그지? 그가 as he collected fossils from strata throughout England 했을 때 스미스가 보기 시작했어요. 데디아를 the fossils 화석들이 told a different story from the rocks 아 암석으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 그거를 지금 보기 시작한 거예요. Particularly in the younger strata, the rocks. 그러니까 이 지층이 보다 더 이제 그 젊은 그러한 지층에서는 종종 so similar 이것이 굉장히 유사했대요. That he had trouble distinguishing the strata. 근데 어떠한 거냐? 이 지층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어. Have trouble ing. 그때 그러나 He never had trouble telling the fossils apart. 하지만 그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Tell 뜻이 뭐야, 여기서는? Tell. 응? 여기서 tell은
distinguish죠? 구분하다 이런 뜻이야. 뭔 소리입니까? tell A from B라고. 뭔 뜻이야? tell A from B. A로부터 B를 구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분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distinguish A from B랑 동일한 패턴으로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못했다. 뭐 하는데? 구별하는데. fastels apart. 그러니까 이제 지층은 요소가 똑같으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지층 내에 있는 그런 화석을 보고서 이게 언제적 그 지층인지는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지. 삼엽충이 나오는 대에만 있고, 다른 데는 이제 특정 시기에만 있었던 어떤 그 공룡이나 뭐나 이런 화석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봤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락스트라터를 지금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가 뭐냐? 이거는 그 뒷부분이고. 왜 그랬어요? 비슷해서 그랬지. 그죠? 비슷해가지고 이제 그 so similar 이 부분이었잖아. 보니까 또 rocks from different strata closely resemble each other 가면 되겠네. 답은 A죠. 챙겨져요? 챙겨지심?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되죠? 되는가? 되는가? 네.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이게 10층이랬죠? 9번. Injured. 어휘 문제입니다. 바로 가자. Injured.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까지 있다. 그 undergo, go through, experience. 답은? 그렇죠? survived. 나올 수 있겠지? 생존하는 거니까. 견뎌낸 거니까. 다음에 10번 가보죠. 예. 역시 땡큐한 어휘 문제다. 이 어휘 문제는 5초 이내에 풀어야 돼요. 자, 보니까 예, 사실상 거의라는 뜻 있습니다. practically, almost, nearly. 답은 10번 되겠, 아, 그 D 되겠죠? nearly.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보니까 자, 두 개의 정답 초이스를 고르세요. 근데 이 정답 초이스가 바로 뭐냐면 There are two statements based upon the discussion. 그러니까 토론에 근거한 이런 진술이래요. Of the principle of phonal succession. Phonal succession이 뭐지? 이게 그 계승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Flora, fauna 들어본 적 있죠? Flora랑 fauna 뭐예요? 이거는 식물이고, 이거 글씨 너무 이상하나? fauna라고 하는데, 얘는 동물이야. 그래서 animal plant라고 안 해요. flora하고 fauna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 faunal succession이니까 이게 동물이 계승되는 거, 동물이 이제 그 대를 이어가는 거, 동물천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 갑니다. 두 가지의 정답 초이스를 고르세요. 뭐, 진짜 진술을 뭐에 근거한 discussion of the principle of faunal succession 어디에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 자 그래서 점수 받으려면은 두 개를 골라야 합니다. 얘는 지금 하나만 정답 맞으면 그냥 빵점이에요. 둘다 맞춰야 된다. 일단 키워드는 뭐야? 이 faunal succession이죠? 동물천이라는 거. 동물 뭐 승계라고 하는 거 찾아보니까 어딨어? 바로 여기 있네. 하이라이트 쳐주시고 바로 옆에 있죠? 아 그리고 이 토플이 되게 친절하네 이놈이. 이렇게 딱 애니멀이라고 해놨네요. 자 그다음에 얘는 단락이 달라졌으니까 첫 번째 문장 읽고 문제 풀면은 좀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14번을 위해서라도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봤더니 나론니 일단 네모칸 쳐주시고 뭐뿐만 아니라 이런 거네. 스미스가 이게 이제 아이덴티파이니까 뭐야? 식별하는 거죠. 암석에 대한 층을 식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에 의하여 by the fossils they contained. 그들이 이제 가지고 함유하고 있는 그 화석으로 암석을 식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니까 he could also 그는 또한 볼 수 있었어요. A pattern emerging. 어떤 특정한 어떤 주기가 패턴이 emerging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콜론 있으니까 그 다음 문장 읽어줘야겠네. 특정한 화석이 항상 나타나더라. In more ancient sediment, 보다 더 고대 또 퇴적물에 while 반면에 다른 것들은 begin to be seen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뭐할 때 as the strata 그 지층이 become more recent 보다 더 최근이 되었을 때.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층이 만약에 섞이지 않았다면은 이제 이때는 아까 얘기했던 뭐 삼엽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티렉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뭘까 뭐 비둘기가 있고 뭐 이런 거 좀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키워드 있는 문제 읽어보면 되겠죠. Good. It was realized that 그것이 현실화되었어요. That year라고. This principle 이 원칙 이 원리가 뭐에 대한 faunal succession 동물에 대한 천이, 동물에 대한 계승이 was valid, 타당하다는 것. Not only in England or France. 그러니까 이제 또 나왔네요. Not only 벌써. 영국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but virtually everywhere.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디서든지 다 이게 타당하다. 그런 그 법칙이 뭐 realized 됐다. 라는 거네.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층의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은 또 특정 시기에 있는 특정한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멸망했어. 나중에 100만 년 후에 새로운 인류 종이 땅을 파내러 가. 가봤더니 지금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종이 언제부터 한 3만 년 전부터 대략 21세기까지 존재했었다. 왜? 그 뒤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화석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보니까 자, it was a principle. 자, 그거는 법칙이었다. That applied to fauna but not flora. 자, 본문에 flora 이거 이제 언급이라 그 식물이라 했는데 언급은 안 돼 있어. 그렇죠? 언급은 안 돼 있으니까 이건 일단 홀드하시고 맞는 말 골라야 되니까. 두 번째, it was discovered. 그거는 발견되는데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발견됐어요. By two different geologists. 두 개의 다른 뭐 지질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 방금 지금 우리 본고상에서 이 근거는 없었지? 그러니까 너무 조금 본 거야. 한번 다시 가봐. 그 위에 보니까 뭐 있어? 아, 조지 컬비얼. 아, 이거 이 문장이 그 11번에 B번에 대한 근거였던 것 같아. 조지 컬비어가 쿠비어가 made the same discovery. 동일한 발견을 했다. 이거니까 뭐예요? 이 윌리엄 스미스가 발견한 거를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맞는 참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뭔 소리냐? 내가 키워드가 있는 문장, 키워드가 있는 문장을 읽고 정답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은 당연히 키워드가 있는 문장이 앞 문장이나 뒷 문장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it describes 그거는 묘사합니다. 어떻게 화석이 배포되는지 분포되는지 in rock strata 맞는 말이죠. 여태까지 공개한 거잖아. 그죠? 그 답은 B, C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12번. Trilobite. 자, Trilobite라는 걸 언급할 때 작가는 다음 중 어떠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읽어보자. Trilobite. Limestone. Limestone이 뭐지? Limestone? 석회석입니까? 석회암? 이것이 may be found in Cambrian or 300 million years later. 그러니까 얘가 캄브리아기나 아니면은 100만 정말 3억 년 전에야 그 이후에야 어디 Jurassic strata. 그러니까 주라기 시대에 이러한 지층에서 발견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릴로바이트라고 하는 해놓고 지금 뭐 나왔어? 대쉬 있죠? 대쉬. 이것도 역시 이 대시라는 문장 부호는 뭡니까? 부연 설명용이에요. in addition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삽입 용도이기도 하고 이걸 챙겨 놓으시고
문장구어. 얘가 바로 뭐냐? The ubiquitous marine arthropod. 아, 이게 그 arthropod that had its birth in the Cambrian.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저기 어디서든 다 무소부지했던 그런 바다에는 다 살았던 그런 애네요. 그 아트로파드 같은 경우는 이거 뭐지? 그 조류에서 어디로? 양서류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that has its birth in the Cambrian. 아, 언제? 캄브리아기 때 태어난 애들. 얘네들이 will never be found.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어디에서? 주라식 스트라타에서. 이 캄브리아기 폭발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죠? 캄브리아기는 알지? 그래서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하는데 혹시 안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안 배웠나? 이거 뭐야 이게? 캄브리아기 폭발이? 몰라요? 웨스트진 캄브리아기 폭발 안 배웠어야지? 로드 No? So cool. 캄브리아기 때 뭐가 돼? 그 전에는 생명체가 대략 한 20종 있다 쳐. 근데 캄브리아기 때가 딱 되면서 이 생물 종이 갑자기 100만 종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자면. 뻥튀기가 얼마나 많이 된 거예요? 폭발적으로 많이 됐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 왜 이렇게 됐는지. 어쨌든 캄브리아기 때 갑자기 엄청난 생명체들이 확 나와. 그리고 얘네들 캄브리아기 폭발 이후로 만들어진 각각의 다양한 조류니 양수류니 이런 애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물론 이때 생겼다가 없어진 애, 이 트릴로바이트 같은 애도 있는 거고. 오케이? 이때 캄브리아기 때 잠깐 반짝 나타났다가 그냥 멸종된 종도 있고요. 계속 그 지속되고 있는 종이 있고,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전에는 몇종 없었다는 거야. 지금같이 이렇게 풍부한 그런 생명체들이. 그래서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특정 시기에 종이 갑자기 많아진 시기를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하고요. 이거 자체가 토플 지문으로 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식으로 챙겨놔야 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만약에 이제 알고 있으면은 요건 뭔 말인지 알겠지? 캄브리아기 때, 요시기 때 종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종들 역시 멸종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트릴로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멸종한 종이야. 그러면 그 시대 때 있었던 이 지층에 트릴로바이트가 있으면은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 거예요? 당연히 캄브리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지나서 캄브리아기 때 살았던 동물이 지금도 살고 있다면은 이거는 화석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 지층이 어느 시대인지 알수 없다는 거야. 근데 특정한 시기에만 있는 그런 뭐야 동물이 이렇게 있는 지층은 아 이때는 이때구나라고 바로 이제 챙길 수 있다는 거고. 이해돼요? 돼? 이해돼? 네. 뭔가 범죄자 사람 눈치로 날 쳐다보고 있는데. 이 돼요? 안 돼요? 응. 어허? 아, no. I'm asking you. 이해 안 돼요? 돼요? 아. 자, 일단 문제 가봐. 저 뭐라고 돼 있나? A에. 화석들이 cannot be found. 발견될 수 없습니다. In more than one rock stratum. 이건 말이 안 되네. 그두 번째. The faunal succession. 동물천이가 cannot help, 도울 수 없다, 못말 수 없다, put rock layers, 그러니까 암석의 층을 in relative temporal sequence, 그러니까 임시적인, 그러한 상대적으로 임시적인 순서 내에다 집어넣는데 can help, 도움을 줄수 있다. 맞네. 이 얘기네. 자, 그리고 동물천이가 Faunal succession이 cannot be applied, 적용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다양한 지층에, composed of the same kind of rock, 동일한 종류의 암석에. 아니죠. cannot이 버려져야 되지.
그 다음에 D는 The presence of trilobite fossils. 그 트릴로바이트 이런 화석에 대한 존재가 makes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어요. To date a rock, 암석에 대한 연대를 추정하는데. 아니죠? 암석에 대한 연대를 추정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지. 왜? 트릴로바이트가 발견된 화석층은 다 뭐야? 캄브리아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물론 뭐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연대의 나이 몇 년이에요? 45억 년이지? 그 인류의 출현이 40만 년 전이고, 현생 인류 출현 뭐 4만 년 전이고, 최초의 문명 4천 년 전이고, 아 6천 년이지 BC니까 6천 년 전이고, 이렇게 쭉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시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 레이트 프로젝트라고.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봐봐. 그 방사선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이걸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쥬라기나 뭐냐, 백악기나 이런 것들 보고서 뭐 몇십억 년 전이다 막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오차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년이래. 오차 비율이. 그러니까 이건 신뢰할 만해 안 해.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힘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새로 다 배워야 되거든? 왜? 새로 다 배워야 되니까, 이 중에 이제 비근한 예가 뭐가 있어?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다며. 그죠? 인류는 40만 년 전에 출현했고, 그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공룡하고 이제 인간하고 같이 그, 나란히 걸은 발자국 같은 게 발견됐단 말이야. 우리나라 고성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걸은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화석이. 화석. 발자국 화석. 발자국 보면 알지. 원숭이랑 인간이랑 다르잖아. 발이. 그래서 이 레이트 프로젝트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 인류의 역사는 45억 년이 아니라 굉장히 짧다. 지금 젊은 우주, 천체 물리학이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 6천 년이라고 주장을 해요. 6천 년 사이에 공룡과 인류가 다 있었고, 지금의 지형이 다 만들어졌다라는 방식으로. 그럼 오히려 그 설명이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사례가 나오지. 공룡하고 인간하고 같은 발자국 나오는 거. 지금 그 고성 가면 있을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 애매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그냥 설명 못 하고 있어. 미스테리 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사선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이 이게 뻥이다.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10억 년이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애들은 그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뭐냐? 우주도 역사가 6천 년 안팎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닌 것 같지? 근데 굉장히 탄탄해. 젊은 우주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젊은 우주 치고 나올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어요? 수축하고 있어요? 아니면 멈춰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왜? 아직 젊으니까. 그거거든? 그럼 뭐, 태양계 나이가 뭐몇 년이고 몇 년이고 그거 뭐냐? 그건 수치상일 뿐이고,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그것도 사실 다 설명이 좀 된다는 거지. 굉장히 프레시한 이론이었는데. 선생님, 이거 그 6년 전인가 접한 이론이었거든?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얘를 지지하는 쪽이 좀 많아지고 있어. 나는 이제 이거 얘가 맞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안 그러면 이거 설명 안 되거든. 그 인간하고 공룡하고 같이 걸어갔던 발자국이나 이런 것들. 그 화석도 나오거든요? 뼈? 화석도? 인간하고 공룡하고 같이 나와. 그거 설명 어떻게 할래? 안 되거든. 근데 이제 기존의 이런 학파, 교육 쪽은 가장 보수적인 거 아세요? 교육 쪽이 가장 보수적이라서 잘안 바꾸려고 그래.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안다 하더라도 지문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풀긴 해야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알고 있어라. 아니 그 기존의 책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알려면 기존 걸 알아야지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아까 그 레이트 프로젝트 뭐 지구가 6000년대 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야. 바보 되지. 어디 가서 얘기해 봐. 야, 너 지구 6000년 된거 알아? 말해봐. 그러면 거의 그 수준일걸? 뭐, 야, 지구는 평평하다며? 이거랑 똑같아. 지구 평평설. 그 유튜브에 장난 아니던데? 지구 평평하다고. 아니, 그거 믿는 사람 되게 많아. 난안 믿어. 난안 믿는데. 나 믿어볼 거 했는데, 아, 너무 많이 안 돼갖고. 아, 전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세상이나 이런 걸? 뭐 들어보고 괜찮으면 이렇게 갈아타는 타입인데. 아, 그건 도저히 내가 아무리 못 갈아도. 자, 13번. Insert text question입니다. 힌트 잡아야 돼요. 뭐? The findings. 발견입니다. 뭐에 대해? These geologists. 그러니까 이러한 지질학자들이 발견한 그것들이 inspired 됐어요. 이게 고양시켰어. 다른 이들이 뭐 하게끔? 조사하게끔. 뭐를요? The 있네. 오, 되게 많네. The rock and fossil records. 그러니까 암석과 화석 기록들을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세계의 다른 부분에서. 자, 챙길 게 되게 많은 상태였어. 그 다음, 여기 어디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첫 번째 네모칸 그 위에부터 가주면 좋고요. 첫 번째 문장 읽을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이니까. 그죠? 자, 스미스가 이 록 스트레이트 하는데, 그 파서를 보고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네모칸 윗부분 가보니까, 아,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네요. 특정 화석은 항상 나타난다. 보다 더 에이션 파서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these geologists이기 때문에 A는 안 돼요. 왜? 지질학자가 두명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지질학자 보니까, 스미스 한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지 쿠비엘 두명 나왔죠? 어떻게 돼? 여기 안 되지? 그러면 결론은 3번 아니면 4번이야. 그쵸? 요것 때문에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또 읽어보니까 동일한 시기에 아까 본 거네요. 그 조지 쿠비어가 made the same discovery. 동일한 발견 만들었는데 반면에 뭐 하는 동안에 studying the rock around Paris. 그러니까 이제 그 파리에 있는 암석을 연구하는 동안에 동일한 발견했다. 자, the same discovery. 그게 바로 더 파인딩스로 연결되는 거네. 이것이 다른 이들이 조사하게끔 만들었다.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은 뭐예요? 이 다른 이들이 조사한 내용이 나와야 돼. Soon, it was realized that this principle of faunal succession was valid not only in England or France, but virtually everywhere. 아, 답은 C네요. 그죠? 왜요? 여기서 지금 different part of the world가 everywhere로 연결된 거니까. 오케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except 그 insert text question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C로 됐죠? 그다음에 14번 가 보니까 우리 뭐 활용한다? Introductory sentence에서 주부에서 키워드 잡고 그다음에 술부에서 키워드 잡아야 된다.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죠? 윌리엄 스미스의 기여예요. 뭐에 대한? Geology에 대한 기여는 have increased 증가시켜 왔다. 뭐를요? 우리의 지식을 뭐에 대한? 지구를 이치라고 해놨네? 얼스에요, 얼스. 얼스야. 지구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증가시켜 왔다. 좀 거지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되나? 일단은 주어 부분에서 윌리엄 스미스의 이 지얼러지에 대한 기여. 여기서 지금 키워드 뭘로 잡으면 될까? 키워드를 타이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스미스 잡고 가면 되려나? 가보자. 일단 얘로 잡았어요. 윌리엄 스미스. 그리고 지얼러지는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될것 같아. 그거 주부에서 그냥 두개 잡은 거야. 그거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까? 뒤에도 아쉽지만 잡아줘. 아쉬우니까 잡아야지. 지구의 역사.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키워드가 3개가 나온 케이스예요. 2개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를 그냥 하나로 인지하자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있으면 하나 있는 걸로. 그죠? 이게 덩어리니까. 챙겨져요? 자, 그러면은 A부터 가보자. 스미스. 있어요. 자, 스미스는 발견했어.
Found success easily in his profession because he came from a family of jewelists and surveys. 이건 지금 내용이 뭐예요? Poor family에서 자랐다. 이런 내용 기억날 거야. 이건 not correct. 혹은 뭐 not mentioned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미스는 일단 또 있네요. 스미스의 업적입니다. works on canals 해협에 대한 이런 업적 이런 것이 허용했습니다. 그가 수집하게끔요. fossils 화석을 그리고 study rock layers all over England.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지얼러지니까 록은 챙기고 지구의 역사는 응? 영국 전역? 이걸 이제 일단 뭐 지구 대신에 그 잉글랜드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역 개념이니까 그렇게 가서 세 개 다 일단 후보 챙겨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스미스 스미스는 발견했어요 뭐를요? 데디아를 파슬 나왔네요 파슬 있었나? 파슬이 지얼러지지 개념이 이 화석들이 훨씬 더 신뢰만하다 신뢰할만한 어떤 지표다 여기 지얼러지 또 있네요 geological time 무엇보다 then rock strata are 여기서 earth's history니까 rock strata를 가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역시 지금 스미스랑 geology가 하나 있고 earth's history에 해당하는 fossil과 rock strata가 있으니까 이건 키워드 둘 다 있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답 후보 들을 수 있겠다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스미스 스미스는 이름 붙여줬어요 The father of English geology 그러니까 이제 영국 지질학자의 아버지라고 명명되었어요 뭐 때문에 for his math 왜냐하면 그의 지도가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for his other contributions to the field 이 분야에 있어서 다른 그 기여가 아니라 지도 때문에 이렇게 뭐가 됐다? 명명되었다 지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가 좀 본 적도 없는 거야 이건 not correct지 geology는 있지만 키워드 있긴 했어요 그렇게 보셨고 지얼러지 아이고 지얼러지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스미스랑 쿠비어 자 스미스하고 쿠비어가 발견했습니다 뭐를요? 데디아를 fossil patterns 화석에 대한 패턴 일단 fossil 있으니까 하이라이트 해야겠네 지얼러지 연결된 거니까 화석에 대한 이러한 패턴들이 더 쉽다 뭐가 관찰하기가 어디에 있어서 고대 그 암석층에서 무엇보다 보다 더 젊은 그 암석층보다 이거는 지금 디테일이죠 비교한 거니까 이건 써머리가 될 수 없어 버려 그 다음에 The Discovery of the Principle of Faunal Succession 동물천이에 대한 이러한 법칙에 대한 발견이 허용했습니다 누가 geologists들이 뭐하도록 to establish 만들도록 뭐를 relative age of Earth's rock layers 그러니까 상대적인 지구의 암석층에 대한 나이를 뭐할 수 있도록 추정하도록 자 일단 여기서는요 윌리엄 스미스가 없어 근데 geology에서 geologist가 있고 the Earth's history에서 Earth's rock layer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키워드가 둘 다 있는 패턴이 되는 거였네 그러니까 얘는 정답 될 수 있어 보여 그 답은 B, C, F입니까? 오케이? 됐어요? 답은 B, C, F 오케이